이 한국어반을 운영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동서국제학학교가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. 총 67명의 학생들이 영광의 졸업장을 받은 졸업식장의 모습을 김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2일 오후 뉴욕 벨로주에 있는 퀸즈 하이스쿨 오브 티칭 강당에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.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, 일본어 등 3개 국어를 가르치는 동서국제학학교가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. 이날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총 67명. 파란색 졸업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입장하면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. 동서국제학학교의 벤 셔먼 교장은 졸업생들을 향한 연설에서 감격적인 첫 졸업식을 맞아 기쁘다며 사회로 첫발을 내디디는 졸업생들의 힘찬 출발을 기원했습니다.